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인간의 믿음은 무엇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결혼해서 4살짜리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일을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집을 나와 자취하며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혼자 남겨질 엄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참고 견디다 집을 나오게 되었네요. 엄마도 몇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끔, 가끔 연락하는 이모 이외에는 저에게 혈육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라고 믿고 제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보내왔던 분이 있긴 하지만 찾아뵐 수도 없게 되었고 찾아뵐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20대 초반에 직업군인이었던 분과 결혼을 했었대요. 5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엄마와 이 결혼하셨던 분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돌아가신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남편이 죽고 엄마는 과부로 혼자 살았대요. 엄마가 살던 집 근처에는 궁도장이 있었답니다. 그 궁, 그 궁도장에서 엄마는 허드렛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시절에 궁도장에 화를 쏘러 오는 아저씨들은 지역에서 돈 꽤나 갖고 계신 분들이었대요. 그 궁도장에 화를 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사두를 맡고 계시던 돈 많은 아저씨와 엄마는 연애를 했답니다. 그분은 유부남이었죠. 그분은 엄마가 살던 집도 좋은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셨대요. 엄마는 그분의 첩이 된 거였습니다. 급기야 엄마는 저를 임신하게 되었대요. 저를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은 저를 낳으면 달라고 하셨다는군요. 저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부인도 저와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분과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저희 존재를 부정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그분과 친자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승소를 해서 저는 그분 밑으로 호적을 올리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엄마는 위자료를 받고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았답니다. 여기까지가 엄마에게 들은 저희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 그분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따지려는 마음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요. 저, 저를 임신하고 엄마는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분의 그분의 부인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와 그분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임신 사실을 알린 다음 그분과 부인되시는 분이 이혼하도록 종용했었답니다. 그 부인되시는 분을 내쫓고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요. 그렇지만 그 부인되시는 분 스라에도 자녀분들이 있으니 그게 어디 쉬웠겠어요. 그 부인은 그분과 계속 잘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남자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남자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생활을 했고요. 엄마는 밤에 일을 하러 많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엄마가 했던 일은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접대부 일을 했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신세한탄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힘들게 산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싫었어요. 사춘기 때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그랬냐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에 많은 남자를 엄마는 끌어들였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라 어렸을 때는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중학생이 되고 상황을 좀, 좀 구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고 나서는 엄마가 남자를 집에 끌어들이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 남자들과 밤을 보내고 엄마는 돈을 받았겠죠. 한 번은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를 더듬었던 일이 있어서 며칠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를 끌어들인 날에는 친구 집에 가서 잤습니다. 엄마의 남자들은 자주 바뀌었어요. 그런 생활이 정말 싫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한때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가려니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겠지라고 생각해서 고민글 공유하는 사이트에 글을 올려본 적도 있었어요. 댓글을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란 분들은 자기 엄마는 일요일을 반납하고 공장을 다니며 일을 해서 홀로 자식을 키웠다거나 식당 일을 해서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글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원망을 했었지만 어찌되었든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고 밥은 먹이고 키웠으니 그냥 저는 제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10여년 전쯤에 한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 배달은 오빠라고 하면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제 아버지라고 했던 분의 본처의 자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만나서 제 근황을 묻길래 별 생각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분인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였겠네요. 제 성장기와 근황을 얘기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참 동안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 오빠라는 분은 저를 다독여주면서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빠는 연락을 늦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오빠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오빠와 종종 만났습니다. 항상 저를 함께 자란 친동생처럼 잘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오빠는 자기 부모님 몰래 저를 만나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철없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아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오빠의 지원을 넙죽넙죽 잘도 받았네요. 몇년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엄마 장례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 제 결혼식에도 와서 큰 금액을 추기금으로 주고 갔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오빠는 제 결혼식에 오기 힘들었겠지만요. 오빠의 보살핌으로 저는 직장도 잘 다니고 결혼도 잘 해서 아이도 낳고 살았습니다. 신랑도 오빠를 친형처럼 따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는 신랑에게 항상 고마워합니다. 작년 어느 날 오빠는 오, 오빠의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이지만 제 아버지라고 듣고 자란 분이시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저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어느 정도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을 테니 그걸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빠의 다른 형제들도 있고 오빠의 어머니도 있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나서서 그 재산을 달라고 하겠어요. 무섭기만 하고 포기하고만 싶었습니다. 저희 생부라고 알고 있던 분만큼은 아니지만 시부모님도 엄청 부자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제 생부라는 분의 재산에는 정말 1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무섭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생부라는 분이 제 아버지인지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기 때 친자소송에서 그분의 친자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런 줄로 알고 엄마가 그분에게 제 양육비를 받았지만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이 법원에서 정황으로만 판결을 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신랑과 얘기를 해 보니 신랑은 그런 거 받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물란하게 살았으니 제가 오빠와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오빠는 펄쩍 뛰면서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을 재산이나 잘 받아 놓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오빠랑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가 오빠와 형제라고 나오면 오빠 말대로 재산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나는 엄마가 의심이 되어서 오빠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꺼림직했다고 말했어요. 내 마지막 양심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오빠에게 졸랐어요. 신랑도 오빠에게 그렇게 해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한 기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빠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오빠를 만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빠도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말을 못했어요. 저와 신랑은 오빠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며, 여태까지 오빠에게 받은 경제적 지원들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제 양육비도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실을 말한 다음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싶지만, 저를 만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 나중에라도 오빠가 제 대신 사과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오빠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까지 검사가 뭐라고 우리 남매 사이를 갈라놓냐며 화를 냈어요. 그때 오빠가 했던 말이 너무 마음속 깊이 박혀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동생이야. 넌 누굴 믿는 거야? 유전자 검사가 맞겠니? 오빠 말이 맞겠니? 넌 그냥 내 동생이고, 난 동생에게 내할 돌리를 한 거니까 앞으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다신 너희 안 보고 살 거야. 알겠어? 하면서 오빠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오빠는 신랑에게도, 김서방, 너는 내 매제를 그만하겠다는 거야, 뭐야?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너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지. 나한테 이따위 소리를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더니, 저와 신랑을 번갈아 보면서 오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 동생 부부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고요. 저와 신랑은 오빠의 호통에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평생 오빠와 새 언니의 착한 동생이 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평생 사랑해주는 좋은 고모와 고모부가 되겠다고 했어요. 오빠의 말을 믿을 테니 이상한 소리로 오빠를 속 시끄럽게 한 저희 부부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도 눈물을 보이시며 신랑과 저에게 앞으로 오빠에게 평생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오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살았어요. 저와 신랑이 오빠가 괜찮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어요. 오빠는 괜찮다 괜찮다 했지만 저를 동생으로 여기고 챙겨준 오빠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슬픔은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곧 오빠도 마음이 회복되어 제 아이 앞에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많이 우울했지만 뒤늦게 친오빠를 만나게 되어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덕분에 저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연애도 해서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요즘도 오빠는 새 언니와 조카들과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요. 조카들도 저를 보면 자기들은 고모아들이라며 저를 따르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냥 오류로 나온 것으로 믿고, 오빠와 이렇게 계속 살래요. 그래도 되는 거겠죠? 오빠 덕분에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밤에 혼자 시원하게 제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나니 개운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에그 유전자 겸, 검사 결과는 오류인 게 확실합니다. 사람의 믿음만큼 강한 것은 없으니까요. 친오빠를 뒤늦게나마 만나셨으니. 오빠에게 투정도 많이 부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